가지고 주어지지 않았었고요. 책은 곧바로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가 싶어서 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 여자가 사이코든가 아니면 뭐 정말 진실이든가. 출간 이틀 만에 초판이 모두 팔리며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기를 하는 즐거움이라는 거는 아주 보편적 심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정아 씨의 이 새 책이 갖는 특징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니셜로 처리하지 않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책에 구체적으로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신 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도덕적 문제가 있다며 실명으로 언급된 정운찬 전 총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총장 재직 시 학교와 저의 명예를 훼손할 일을 하지 않았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 전 총리는 그러면서 그동안 사퇴 의사를 밝혔던 동반성장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이번 파문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는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운찬 정 총리가 술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변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신정아 씨의 수상한 눈물에 대해서 그 눈물을 닦아줄 시간적인 겨를이 없습니다. 두 분의 동반 추락을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취중에 신정아 씨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묘사된 전 일간지 기자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정아 씨와 책에 대한 정치인, 작가들의 짤막한 언급조차도 곧바로 기사화됐고 네티즌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대체 신정아 씨의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책에는 학위 위조 파문과 스캔들을 겪은 신 씨 자신의 심경을 중심으로 어린 시절과 가족 이야기, 미술계에서 경험한 일 등이 비교적 소상히 쓰여져 있습니다. 스캔들 당사자였던 변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사랑 이야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 씨는 변 전 실장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외할아버지는 제야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외할머니는 신여성으로 불린 지식인이었는데 외할머니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을 눈여겨봐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 부탁을 들은 노 전 대통령이 변 전 실장에게 자신을 보살필 책임을 맡겼고 이게 결국 사랑으로 이어졌다고 암시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는 외할머니가 누군지를 놓고 특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7년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쁜 바람직하지 않은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 격려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을 한쪽 당사자가 다시 까발리듯 꺼내놓은 데 대해 표현의 자유냐, 이해 당사자에 대한 복수냐라는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게 주관적인 입장에서 아시지 코크랑까지 다 밝히고 있으면서 그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커다란 상처를 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천하에 다 공개돼서 온갖 모습으로 각색되고 더럽혀졌던 이 관계 실체 있는 그대로를 복원하고 싶다 하는 욕망이 작용했을 수가 있죠. 신 씨 책이 큰 파장을 몰고 온 건 둘의 사랑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본인과 가까운 지인들은 물론 미술계와 학계, 언론계 유명 인사들의 실명이 책 속에 줄줄이 등장한 겁니다. 특히 정운찬 전 총리가 서울대 총장으로 있을 때 서울대 교수직과 미술관장 자리를 제의하며 자신을 밤늦은 시간에 호텔 바로 불러냈다. 한 유력 일간지 기자가 회식 후 택시 안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내용 등을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조금 아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